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국내외 인권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우려했습니다. 대법원이 최서원 씨에 대한 제3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 판결입니다. 교사와 회사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위를 열고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자고 결정했습니다. 삼성은 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린 만큼 남은 2주간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이어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도 근로자 2명이 확진을 받아 폐쇄됐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